가지 지금 탕수육인데 가지 자색 고구마 제육튀김이에요. 근데 먼저 이 고기를 먼저 밑간을 해서 먼저 지금 튀겨내고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하고 가지를 튀길 거예요. 푹 들어가니까 튀기고 튀길 거 없죠. 그리고 이걸로 망했습니다. 아, 잘 맛있게 잘 튀겨요. 그냥 조리발. 아주 맛있게 튀기고 있어요. 아, 지금 오늘은 가지 자색 고구마 탕수를 하는데 지금 먼저 고기를 먼저 튀겨내고 있어요. 고기 먼저 튀기다가 좀 있다가 이제 자색 고구마하고 가지를 또 튀겨낼 거예요. 고기는 밑간해서 이렇게 가루로 파우더를 넣었어요. 파우더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